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두 분이 이렇게 공학을 봐달라고 오셨는데, 네네.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는, 두 사람 간의 이별이 한두 번이 있었던 게 아니다 소리가 나거든요. 네. 이별하신 분 아니세요? 네, 맞아요. 이별을 했는데 왜 다시 이렇게 인연인지 악연인지 그리워서 그런 거야? 저는 이제 한 번씩 마음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, 꼭 이상하게 한 달에 한 번씩? 주기적으로 생각해보면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연락이 오는 것 같아. 아니,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신 거야? 3년 정도 만났다가 그렇게 헤어졌어요. 제가 봤을 땐, 제가 지금 본인을 볼 때, 네. 이렇게 바라볼 때 거무튀하게 뭔가 부정이 확 끼어가지고 막 눈, 코, 입, 막 이 속이 되게 많이 안 좋으면서 막 그건 나중에 피눈물 흘리게 생겼는데. 그래서 인연이 아닌 악연으로 말씀드릴게요. 네. 만나고 싶어요, 다시? 아니요. 근데 뭘 해야 되지? 뭐 괜히 보면 짠하고 불쌍해요. 근데 한편으로 보면 제가 더 불쌍한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오는데 꼭 생리할 때만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렇게 만나고 잠자리를 하고 오면 상사가 하던 계약도 막 안 되고 완전 될 거였는데도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. 걔만 만나고 오면 그래요. 잘 되던 일도 안 되고. 뭐라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. 우리 할머니가 말씀하시기에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더 잘 알고 있다. 어? 본인이 아닌 걸 알면서도 뭔가에 엮여 있고 묶여 있는 그런 것들. 그리고 본인이 마음이 되게 약해, 여려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짠한 거야. 마음이 애리고. 그래서 챙겨주다 보면 그 얘가 뭐 또 정 아닌 정? 그런 것들이 남아있고, 또 본인도 이 사람하고 또, 속공합도 맞다 그런다.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미련을 조금 내려놓지 못하는 것 같아. 돈거래도 있지. 네, 돈거래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, 뭐, 받을 생각으로 뭐 도와주고 그러지는 않았을 건데, 헤어지면 또 받아야지 했다가, 또 만나면, 안 받아야지 또 했다가, 응? 그러면서 또 돈이 더 들어가. 네. 본인을 이용한다는 생각은 안 하셔요?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. 본인을 이용을 하고 본인의 악기를 막는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, 이거는 꽃뱀이 아니라 그냥 타고난 그게 부정한 몸을 타고난 그런 여자예요. 그럼 남자가 있다는 소린가요? 그 여자가? 남자가 있어서가 아니라, 네. 타고나기를 그냥 부정해서 본인하고 너무 안 맞아가지고 고마 그냥 본인한테 악기를 맞고 신세를 망치는 여자들이 있거든. 가물이 이렇게 높다 보고 직성이 높다 보면은 이 어떠한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 망하게 하는 그런 사주들이 있어. 내가 봐도 이 사람 사주는 다 받지는 않았지만 나이만 받았지만 아니야. 그냥 아니라 그래. 만나지 말라 그래. 응?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만 하면 이 아이가 또 탁 앞을 막고, 새로운 인연이 올만 하면 탁 막고, 이런 식으로 본인의 길을 막아왔는데도 이게 안 되다 보니, 이것도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는 달달이 이렇게 한댔잖아. 무슨 내가 봤을 때 본인, 내가 같이 달거리를 한다 소리가 나고. 드라큘라도 아니고. 뭐 나중에는 여기서 협회하고 죽을 일 있어? 가만히? 나는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. 맞아요. 한 달에 한 번씩 전화 오고 나면 또 이틀은 같이 또 3일은 또 잘 지냅니다. 그 네. 피 흘릴 때만. 네. 잘 지내다가도 뭐 또 서로 꼬투리 생겨요. 그럼 또 연락하지 마. 서로 막 그러는 거예요. 또 헤어져 있다가 네. 달거리 할 때 또 네.
그 달거리 할 때 폭파, 미친 폭파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조금 그런 데 이용이 안 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조금 제가 봤을 때 본인 인연자가 새롭게 들어오는 인연자가 있거든요. 이번 연도 수전으로 여자 놓치게 되면 새로운 여자 들어오는 사람 또 들어올 수 있어요. 그 여자 같이 어? 그 여자가 들어와 버리면 다른 여자가 못 들어오잖아. 네. 그 여자를 못 잡으면 본인 여자 만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오래 걸려요. 그러니까 요 인연은 조금 끝내시는 게 맞다. 어?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새로운 인연자 들어오는 거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? 그럼 그 여자를 안 만나게 되면 또 제가 하는 사업이 더 번창할까요? 네. 대박납니다. 봐봐. 잘 되던 계약금도 금방 계약금을 받았는데도 이 사람을 만나고 오면 이 계약이 어스러진다 그래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 아이 자체가 부정하다라는 건 아니야. 근데 그런 사주를 타고났기 때문에 본인하고 안 맞는 거야. 본인이 스스로 말했잖아. 악연인 것 같아라고. 그런데 왜 그거를 자꾸 정으로 넘어가려고 하냐고. 어? 절대 그렇게 만나지 마세요. 저 어떠세요? 쌤 하나만 더요. 김희연 제가 이때까지 빌려준 돈 다 받을까요? 못 받아요. 왜? 본인이 치워버리잖아. 더러워서 안 받고 만다. 독한 마음 먹으면? 받을 수 있어요. 받는 게 좋겠죠. 어. 그 돈 받아서 놔줘. 내가 빌어줄게. 어? 내가 빌어줄 수 있어. 잘 빌어주고 애인도 잘해주시고. 너무 많은 거야. 네. 본인도 가물이 있고 저분도 가물이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충이 나는 것도 있고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안 맞는 인연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네. 새롭게 들어오는 내 새로운 인연으로 새 출발하셔가지고 조금 좋은 행복한 삶을 조금 살아가셨으면 좋겠어. 앞에 일거리들은 정말 많거든요. 근데 지금까지 밀려서 막혀서 왔던 그 운기를 조금 뚫고 가셨으면 좋겠다. 네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화이팅! 아, 알겠습니다. 몇 명 더 만날까요? 몇 명을 더 만나야지 될까요? 아니면 그런 거 나오나? 피 흘리는 여자만 아니면 돼요. 진짜요? 피 흘릴 때 부르는 여자만 아니면 돼요. 그래서 소개팅도 많이 나가고 네. 그렇게 좀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. 아, 일단은 무조건 많이 일단 만나봐야 되는 거네요. 그래 인연이 들어오는 거네요. 알겠습니다. 이번 연도 소개팅이란 소개팅은 다 나가세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옛 여자 전화 받지 마세요. 차단 해야 하겠습니다. 네, 차단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